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암살 무기 때문에 김정은이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더 소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를 묻는다면 사람들은 뭐라 답할까? 핵무기라고 답하는 이들이 가장 많을지 모르겠다. 더러는 전략 자산이라고 뭉뚱그려 말할 수도 있다. 많은 이들은 없다, 모르겠다라고 하거나 아예 답변을 피할 수도 있다. 극히 일부 친북좌파는 자신이 추종하는 김정은을 죽이려는 의도가 담긴 질문에 화를 낼 수도 있다. 드론은 무인 항공기를 가리키는 말로 사람이 조종하거나 타지 않은 채 하늘을 날아 원하는 목표에 가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를 가리키는데, 공격용 드론의 경우 가장 치명적인 암살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반도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군사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 볼 때 북한은 이미 전쟁 수행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란 점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남한의 힘을 당할 수가 없다. 여기에 더해 주한미군을 앞세운 미국이 가세하면 북한이 전쟁을 벌이는 시도는 너무 무모해 보여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사실 북한이 인구, 경제력, 교육 수준, 과학기술, 문화예술, 스포츠 등 거의 모든 국면에서 우리를 상대할 만한 분야는 없다고 봐야 맞는다. 비교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현저한 격차가 난다. 군사력도 한국의 군사력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6위 군사강국이라 말해 다소 높여 발언한 것이라 쳐도 국내외적으로 통상 7위에서 10위권 정도로는 평가받는다. 하지만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해서 우위에 서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 1인 집의 체제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군사적 우위다. 그마저도 핵심 무기는 물론이고 해군과 공군 전력을 비롯한 일반적인 전력에서 너무 밀리기 때문에 이른바 비대칭적 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미국까지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핵무기다. 그래서 일찍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핵무기 개발에 매달려 기었고 그 보유국이 된 것이다. 지금도 북한은 계속된 개량을 통해 남한과 미국을 더욱 위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3000톤급 잠수함 등의 개발과 건조에 나서는 것도 당신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어라며 미국을 향해 으름장을 놓는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는 실제로 사용하기 어렵다. 북한 체제의 생존은 물론이고 김정은 본인의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를 건드리면 터뜨리겠다는 김정은 자신을 비롯한 지도부와 평양을 지켜내기 위한 자유용 공갈 무기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핵무기를 앞세워 남한 내부의 남남 대립, 한미 간의 갈등, 주한미군과 전략 자산의 철수 등을 이끌어내려 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국제사회에 참여 아래 취하고 있는 대북 제재를 완화 또는 철폐하려는 속셈에 활용할 뿐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비핵화를 전제 조건이자 절대 원칙처럼 앞세우고 있어 마땅히 어쩔 방법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본질적으로 딱 한 가지다. 바로 위협과 도발뿐이다. 심리전을 펴든,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든,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비방을 하든, 남한을 향한 공세로서 할 수 있는 방식은 오직 위협인 것이다. 그렇다고 현실적인 공격에 나서기는 힘들고 전쟁을 벌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 북한이 전쟁을 벌이려면 김정은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객관적인 전력 비교를 해본다면 결코 선택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김정은 스스로 살기 위해서라도 전쟁은 피하게 되어 있다. 그 누구보다 전쟁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김정은일지도 모른다. 굳이 강행하려면 자신의 안전을 절대로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김정은의 목숨을 언제라도 노릴 수 있고 아사갈 수 있다면 감히 전쟁을 결행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무력은 북한에겐 공포 그 자체다. 북한을 뺑 둘러싼 채 언제라도 김정은에 대한 집중적인 타깃 공격이 가능하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공항에서 벌어진 IS의 폭탄 테러에 대해 미국이 보복 응징에 나섰다. 미군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보복 응징 발표가 있자 곧바로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공격용 드론 MQ-9 리퍼를 띄워 또 다른 폭탄 테러를 기획하던 표적에 맞춰 공격했다. 닌자 미사일로 불리는 알라인엑스 미사일을 발사해 민간인의 피해 없이, 심지어 자동차 앞 좌석의 운전기사조차 피해 목표를 제거했다고 한다. 이미 주한미군은 요인 암살용인 그레이 이글 드론을 배치했다. 2018년 군산 미군기지에서는 12대를 배치하고 중대까지 창설한 바가 있다. 일각에서는 2019년 말에 리퍼를 한반도에 배치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북한은 침략용이라며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지만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만한 수단을 가져야 우리의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수단이 드론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드론 산업은 건설, 배송, 농업, 재난구조, 놀이용 등의 다양한 목적 하에 발전하고 있다.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국내 드론 제조업체들이 212개사에 이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NX1, KAI 등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대기업도 5개사가 된다.
그렇지만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전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드론쇼는 미국 인텔의 도움을 받아 펼쳐진 것이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도 2013년에 이미 드론 군집 비행 기술을 개발했지만 규제에 막히고 투자가 모자라 우리 기술과 제품으로 연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규제는 풀고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 강력한 드론 개발에 나서야 한다. 적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무기다. 드론은 정찰, 폭격, 저격 등 다양한 목적에 맞는 누구라도 상대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개발될 수 있다. 정부와 군은 드론을 적극적인 국가 전략 사업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어 북한 내부 소식통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러시아산 전용 승용차를 선물했다고 보도했다. 선물은 18일 박정천 동지와 김여정 동지가 러시아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했다. 박정천과 김여정은 푸틴의 자동차 선물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두 나라 수뇌군들 사이에 맺어진 각별한 친분 관계의 뚜렷한 증시라며 가장 훌륭한 선물이라는 김정은의 감사 인사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북한 매체는 푸틴이 김정은에게 선물한 승용차 차종 및 관련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통하는 아우루스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푸틴의 의전 차량인 아우루스는 무게 7톤의 폭탄을 견딜 수 있는 방탄 기능을 갖췄으며 개발에 1,7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최고급 차량이다. 푸틴은 지난해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당시 아우루스를 직접 소개하며 김정은과 함께 뒷좌석에 앉기도 했었다. 푸틴 대통령의 자동차 선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크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운송수단의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고급 승용차를 포함해 원산지와 무관하게 모든 운송수단의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인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은 고급 승용차 마니아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은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리무진 비스트 차량 내부를 보여주자 활짝 웃으며 관심을 보였었다. 김정은이 벤츠 마이바흐, GLS 600 마이바흐, S600 풀만 가드 등 신형 최고급 벤츠를 이용하는 모습도 여러 번 노출됐다. 그는 해외 방문 시에도 평소 타는 벤츠를 비행기나 열차에 싣고 다닌다. 앞서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은 김정은이 푸틴이 선물한 전용 승용차를 15일 공개 행사에서 처음 이용했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나는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영도자께서 러시아 국가수반이 선물로 보내드린 특수한 전용 승용차를 이용하시게 된 데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여정은 전용 승용차의 특수한 기능은 완벽하며 철저히 신뢰할 수 있다며 이번 승용차 이용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강화 발전되고 있는 조로친선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스크바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보낸다고 했다. 앞서 김여정은 지난달 18일 박정천과 함께 러시아 측으로부터 푸틴의 전용차 선물을 전달받고 김정은의 감사 인사를 러시아 측에 대신 전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차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러시아 측은 이 차량이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아우루스라고 확인했다. 푸틴의 의전 차량인 아우루스는 무게 7톤의 폭탄을 견딜 수 있는 방탄 기능을 갖췄으며 개발에 1,7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최고급 차량이다. 푸틴은 지난해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당시 아우루스를 직접 소개하며 김정은과 함께 뒷좌석에 앉기도 했었다. 이어 최근 김정은이 최고급 자동차를 선물받은 소식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식량 사정이 부쩍 어려운 가운데 전해진 소식에 원망과 비난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12일 요즘 여기에 원수님이 받은 자동차 선물 소식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면서 왜 러시아 대통령의 선물을 식량으로 받아오지 못했냐며 비난하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특히 주민들 속에 원수님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서 선물 받은 차량 가격이 강냉이 약 45만 톤에서 50만 톤에 맞먹는다. 또 북조선 전체 인민의 한 달치 식량이라고 알려지면서 더 격분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 간부들과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이 푸틴 대통령에게서 선물로 받은 차이 강냉이 45만에서 50만 톤짜리 최고급 승용차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이 러시아로부터 받은 자동차는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 불리는 러시아의 최고급 자동차 아우루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타는 아우루스 의전 차량의 경우 무게가 7톤에 달하는 방탄차로 개발에 124억 루블, 약 1억 3,500만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소식통은 최근 부쩍 어려워진 북한의 식량 사정 속에서 주민들에게 이 소식이 더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금 북한의 식량 사정은 지난해 같은 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며 길거리에 꽃제비가 눈에 띄게 늘었고 농민들은 식량이 없어 작년에 가을이 끝난 밭에서 언감자를 뒤져먹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도 7살 정도의 남자애가 동생인지 모를 3살 정도의 여자애와 함께 땅바닥에서 얼어붙은 음식물 쓰레기를 쇠꼬챙이로 파먹는 모습을 봤다며 길에 나서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꽃제비들의 처참한 모습을 매일 같이 목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은 13일 최근 노동신문 대상인 간부들과 간부의 가족들 그리고 당원들을 통해 고가의 선물차 소식이 일반 주민들 속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식통은 주민들은 원수님이 선물 받은 자동차가 최고급 방탄차라는 것에 격앙돼 있다며 자기 목숨은 귀중해서 방탄차를 받아오면서 굶주리는 인민들은 안중에 없는 게 무슨 인민의 지도자냐며 맹비난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주민들이 우리도 언제면 다른 나라처럼 잘 살 수 있을까 하고 계속되는 식량난에서 헤어날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